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부터 집중적으로 저격당하고 또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온라인상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포함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에 국회 발언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했는데 당일에는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만 주로 화제가 됐던 것입니다. 주로 최강욱과의 설전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이 최강욱의 일방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저격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한동훈 장관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의 논리나 사실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덜돼 있고, 그걸 따박따박 반박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논리 정연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유튜브 등에 올라온 그날의 법사위 영상들을 계속해서 돌려봤습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은 SBS 영상은 27일 정오 기준으로 29만 회 넘게 재생이 되었습니다. 3시간짜리 영상도 재생 횟수가 50만 회를 넘었습니다. 오락물이 아닌 정치 기록물로는 아주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싸움에 묻혔던 한 장관의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한 장관 발언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따로 모은 게시물도 자, 이런 제목입니다. 범죄자들 XX 통해 묻힌 한동훈의 명답변. 범죄자들 XX 통해 묻힌 한동훈의 명답변 등의 제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 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비판에 맞서서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영상을 확인해 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 통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약이나 조폭 범죄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 수사에 공백이 없다라고 이렇게 김남국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에 따른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지검 차장 3차장으로 2년간 강력부를 관장했고 반부패 부장으로 1년 일했다. 그 당시 검찰에서 굵직한 마약과 조폭 사건을 많이 수사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적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폭과 마약 관련된 수사를 자 공백이 없었다,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했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지금 검찰이 그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장관은 깡패와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해야 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깡패와 마약 수사,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여러 부류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도록 수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자, 이거는 누구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 깡패와 마약 수사는 설령 그 당사자가 수사관이 아니더라도 봤다면 말리거나 처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합법적으로 이 공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를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김남국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또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을 언급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경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들먹이면서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또는 기소를 못하게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과거에 특정한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적발시키고 또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문 닫자고 하느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수사 못하게 기소 못하게 막자 분리시키자라고 하는데 딱 갖다 대가지고 자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서 뇌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문닫아야 된다. 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검찰이나 경찰 중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이 그런 주장을 했다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쳐다본 거는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순발력 있게 이렇게 상대가 공격해 오는 거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니까 국회의원들, 벼르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지금 묶여버린 겁니다. 지난번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했다가 막 반박하니까 한 6초 이상, 6초 이상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뭐 최강욱이나 박범계나 그리고 김남국이나 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서 한동훈 장관이 헐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 하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한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률이 위임한 대로 했는데 그게 왜 무력화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대로. 법률이 위임한 대로 했는데 왜 그게 무력화냐? 그런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들 아니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무력화하는 거라면 중대범죄의 수사를 적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되어야 맞죠. 그렇지만 법 자체의 정신은 전혀 무력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애초 불순한 의도가 담겼던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내심 의도, 이게 무력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쭉 답변하면서 아주 핵심을 찔러가지고 질문한 사람이 원래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장관을 공격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의도를 파악하고 상대방까지 함께 공격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가 저 답변 저 태도 봐. 답변 태도. 이런 식의 답변. 어디서 이런 태도 이렇게 말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때 이 질문하는 태도를 보십시오라고 법사위원장에게 이 질문하는 태도는 괜찮냐? 답변하는 태도를 공격하니까 질문하는 건 괜찮냐? 이렇게 물어서 완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에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이 김남국의 주장에 대해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 하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올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또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청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수 있는 진짜 민생 챙기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민생 챙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우리 사회에 나쁜 사람들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직격하고 있으면서 이런 영상들이 지금 국민들이 보니까 다시 한번 더, 한동훈 속 시원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100일 되니까 화한 꽃다발을 법무부 장관 청사 앞에 쫙 갖다 놓고 감사하다. 검수완박을 뒤집어가지고 검수원복시켜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큰일 났다. 한동훈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겠다. 그래서 한동훈을 저 세종시로 보내는 법무부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세종시를 보내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국민들이 나서서 이 법을 막아야 된다 하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민주당의 이 꼼수에 국민이 한동훈을 지켜주고 있고 오히려 한동훈을 더 키워주고 있어서 정말 4년 5년 전이 아니었죠. 불과 몇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던 그 상황이 데자뷰 될것 같은. 그래서 지금 더욱더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